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틀 만이죠? 잘 쉬고 왔습니다. 잘 보고 지내셨는지요? 싶었습니다, 고왕이지요.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도 반갑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후원상이 용안을 비춘 순간 멈췄던 내 시간이 다시 움직였다. 그 정도라고요? 인사 올립니다. 형님 보고 싶었죠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나 뭘 물광이에요? 그냥 로션 바른 거지. 예, 제가 그 일요일자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날 사실 디도스의 여파도 좀 있었고, 여러모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방향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아이고, 나와. 행운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사실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다시 보기로 보다가 느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번아웃이 올것 같다 이러면서 괜히 뭐 흘리고 그랬는데, 다음날 잘푹 자고, 월요일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그러고 이제 화요일날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면서 춘천 갔다가 뭐 각종 라이더 카페 싹다 들리고, 그냥 예, 뭐한 14명 정도 카페에서 불러내갖고, 카페 저 단톡방 애들이랑 바이크 타고 무슨 폭주족 새끼들 마냥, 예, 그 용인에서, 예, 시흥이 안양이었구나, 안산이었나? 예, 안산까지, 시흥, 그 저기 시흥 안산 여기까지 막 무슨 폭주족 새끼들 마냥 14명에서 막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냥 묵은 체중이 쫙 가라앉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생각하러 아, 왔어요, 은순이 문민아이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순이? BJ 끝에 은순이, 들어왔어요. 은순이. 아, 저기, 그때, 괜히 원치도 않는, 예, 그, 택시비를 내줘가지고, 은순이 어서 온나. 그래요. 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택시비 그거 너 돈으로 계산했지. 내가 그날 핸드폰이 꺼져버려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택시를. 예, 그때 술자리에서. 예, 근데 너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은순아. 그래.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아무튼, 어저께 너무 한 500km 탔어요. 예, 미친놈 마냥.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일 방송 일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철회하겠습니다. 뭐 번아웃이니 뭐니 그딴 거 없고요. 예, 더 열심히 하고, 또힘뭐 저번 주는 사실 솔직히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예, 저번 주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사실 저번 주에 이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그러고 이제 코순이랑 같이 연천에 장어 먹으러 가고, 그리고 뭐좀 이쁜 카페에서 이렇게 방송하다 방종했고, 그 순간이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저번 주는 거진 뭐 솔방 위주였고, 예, 크게 제가 재미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오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분께서 특이하게 메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메일로. 예, 여기 그 배너가 나오잖아요. 네, 이분께서, 수업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저, 한달 전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예. 황제 폐하시오, 아, 우리 박동다리. 강령하셨나이까 조공 받으소서. 근데 나는 닉네임을 자꾸 이렇게 알아먹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막 닉네임 쳐바꾸고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짓을 파워레프트 형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예. 그왜 닉네임을 하나로 가시지, 이렇게. 저는 방송하면서, 예, 12월 한 4개월 동안 한 번도 닉네임을 바꾼 적이 없는데,
황제여 저도 왔습니다. 복락 받으소서. 태태도 어서 오고. 닉네임들 좀 바꾸지들 마세요. 제가 알아보기가 편해야죠. 누구냐고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귀찮게들 하지 마시고 닉네임 쓰던 거 계속 그대로 쭉 가세요, 여러분들. 대기하면 네,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너 어떻게 알았냐, 이분. 이분 사진이 이분 인스타를 들어갔구나, 너가. 신청하실 때 메일 보내주셨어. 아, 메일에 포함되어 있던 사진이었어? 어, 진짜 이쁘게 생기셨다. 약간 손담비 플러스 아이유, 눈은 아이유에다가 약간 전체적인 느낌, 손담비님 느낌도 좀 나고. 어, 엄청 이쁘시네. 아니, 저는 아직 얼굴을 못 뵀어요. 예. 일단 11시까지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야, 단무도 주의회야. 너 뭐하는 새끼야? 와, 이분이라고? 응. 미쳤다, 개이프심. 아니, 강태 풀어. 왜 강태해, 랄프야? 전마 입장에서 아, 씨발, 이 정도 장난도 못 친다고? 아, 빡빡하네, 방송.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번 주도 큰 재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라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방 관리하는 매뉴얼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방 관리하는 매뉴얼은요, 랄프 씨도 잘 들으세요. 방 관리를 할 땐 말이죠. 제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면 돼요. 예민도가 높아지면 별거 아닌 채팅도 기분 더럽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 채팅에 막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막 분석을 합니다. 나 기분 더러우라고 친 채팅이겠지? 이러면서 약간 피해의식도 생기고. 진창맨 드립인데 시불. 예. 그 피해의식도 좀 생기고 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심리학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방송이에요. 예.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그래서 기분이 좋아 보이면은 제가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분이 매우 안 좋다.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 새끼 좀 오늘 예민하구나. 예민하단 말도 치지 마세요. 그거에 더 맛이 가버리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예민할 때 예민하냐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날 놀리는 것 같잖아.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 그거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달에 제가 이제 또 그 버스킹을 한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버스킹을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죠? 31일까지. 어, 그럼 일주일 동안 버스킹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구간을 가지 않을까. 아, 그러네. 평일에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시설공단에 미리 받고 되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피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로 다음 주 정도로 좀 한번 미뤄보죠. 예, 네, 다음 주 토요일 정도로 미뤄보는 걸로 하고 랄프는 아직도 안 샀어요. 랄프 나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어요. 버스킹 때 그 왁싱샵에서 내가 사라고 뭐 했던 네. 일어서기만 하면은 그 위에 이렇게 무게가 딱 측정이 되면서 밑에서 바람 나오는 거. 아, 그거요? 그거 사라니까요. 아, 진짜였어요? 예. 나 그게 너무 좋아. 그거 개꿀템인 듯. 아,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은 공업용 선풍기 안 사는 건데 5만 원 주고 이마트에서 공업용 선풍기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이렇게 딱 돌리면은 밑에서 바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피가 너무 커갖고 다리를 완전히 그냥 쫙 벌려야 돼. 예. 그거는 버튼으로 꺼야 돼. 근데 그거 말고 그 왁싱샵에 있는 거 괜찮더만. 그 정확한 이름 뭐라 그러죠, 그거? 신체 건조기요. 신체 건조기? 바디 드라이어. 바디 드라이어. 어.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버스킹 할 때 같이 할 여 BJ 구하면 괜찮냐고. 아니요, 버스킹은 여 BJ 뭐 솔직히 필요 없어요. 예. 네. 버스킹을 할 때 나 혼자 해야지 뭘 누구를 구해요. 그게 맞지 않아? 버스킹 할 때 여 BJ가 왜 필요해?
헤어드라이어 방출. 아 그리고 일단은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그 저 모델분이랑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일 이제 또 12시까지 저희 집으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 예 시골 방송 그래서 이제 수요일 게스트 이제 저 목요일은 시골 방송 이렇게 두 개로 칠 거예요. 매체수로 자자자자 그래서 은순이야 빵냥이야 자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는 시기 저 시점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 뭐 괜히 그냥 뭐 생일 파티 간다 그래갖고 씨발 뭐 아우 진짜 그날 그 얘기가 지나간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 얘기하고요. 내 잠방보다도 시청자 수가 안 나왔어. 한 200달이 그 술 먹방 가갖고 혼자 똥꼬쇼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무슨 암울하더라 암울해 암울하더라고요. 아니 급하게 새벽에 강서구까지 가갖고 그 술집까지 이동 방송만 1700명이 보고 있었어. 그 새벽 4시쯤에 새벽 5시쯤에 말이야. 근데 다들 그것까지만 보고 방송에서 넘길게요 했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요. 아무튼 뭐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발방 디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도스 좀 더 예 그 증거 자료가 좀 더 필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랄프랑 제가 머리를 싸매고 그날 예 특단의 조치를 구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증거 수집이 쉬운 방법을 강구를 했고 제 방송에 영향이 오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예 새롭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받을 일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당장 잡습니까? 예, 뭘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멍청한 새끼야. 예. 자, 아무튼 그 일은 여러분들 뭐 이제 일단 뭐 약발방 오늘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50분에 예 뵙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일 시골 여행 전남으로 가냐고. 전남 가면 내일 누리호 발사라서 누리호가 보인다고. 그 전남에 있는 그 누리호 호재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S 여름님. 예. 근데 전남을 안 가고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자게에 그 보뚱이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뭐 몇 년 전에 보뚱이 클립이 있다 하면서 뭐 보뚱이 정체 알아냈다 하면서 자꾸 꾸준 글을 쓰시던데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군요. 제가 휴방할 때 이렇게 예전 영상까지도 다 찾아보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그 약발방에 있는 보뚱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이거 보뚱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예, 정말 노관심이고요. 예, 정말 노관심이라고 얘기해 놓고 오늘 올린 영상은 보통 영상이죠. 그걸 예. 보고 형둥 추종자들 쳐죽이십시오 고왕이시여. 근데 그 저희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전부 다 랄프가 이렇게 그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올라가고 뭐 내 의도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이 분담이 돼 있어요. 저는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예. 이제 편집자들에게 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은 랄프가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코트 입술 존나 섹시하네 진짜. 이제는 이제 저희 집에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게스트 방송 이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신 그 메일을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래요. 여기 이게 사진이고,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네. 프로필 사진을 한 5장 정도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청 이쁘시죠? 아무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약속 조율을 좀 하다 보니까 아 3주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3주. 오히려 좋아. 예, 안녕하세요 코트님. 저는 4년 전에 우연히 코트님 영상을 접한 후 지금까지 쭉 잘 시청하고 있는 코순이 프리랜서 모델 윤민경이라고 합니다. 팬으로서 코트님을 실제로 뵙고 싶었는데 게스트 방송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먹방 진행하면 재밌는 방송이 나올 것 같아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아, 네. 왜 저런 분이 코트 방송을 보냐라고 얘기한 나 진짜 저거 나 좀 미쳐버릴 것 같네. 내가 봤을 때 지가 병신이니까 병신 같은 애들만 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모델이 방송을 보건 연예인이 방송을 보건 뭐 사짜 직업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이 재방송을 보건 그 사람들이 재방송을 본다 그래서 제 자존감이 높아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나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도 병신을 만들면서 모두를 병신 만드는 그런 채팅을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여러 부류의 정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인방은 여러 직종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거죠. 사람이 몇 명인데요. 예. 콧박이 팩시브라고 자학하면서 타인들도 욕하는 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후려치고 싶은 나도 방송에서 여러분들 후려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 전부 다 후려치면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네 정말 보잘것없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시면서 뭐 진짜 뭐 자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병신이라 그래서 모두가 병신은 아닌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드립이라기보다는 너무 그거에 심취돼 갖고 다 모두 다 그런 그 짜치는 소리를 해버리면은 정말 저희도 방송에서 병신들을 위한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버스킹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안녕하세요. 병신들을 위한 방송, 병신TV. 노래하는 병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병신 새끼들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좀 이쁘게 좀 합시다. 제가 최근에 그 블랙리스트를 많이 넣고 하는 이유도 뭔가 부정적이고 이렇게 음흉한 새끼들을 싹 다 걸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예. 서로 간의 어떤 자존감을 앗아가는 그런 채팅이나 그런 것들 조금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리 지금 내가 병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일단 방제 좀 바꾸고 이제 불러볼게요. 그래요. 뭐 BGM 좀 한번 좀 싹 야무지게 한번 깔고 그러 갑시다. 예. BGM 풀 안 들어가 보시고. BGM 요거. 예, 거기서 저희 새로운 상황별 BG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네. 테마의 BGM. 네. 어, 황진이 말고요. 아, 그거 좋다. 저작권 걸려서. 아, 저작권 걸려서 안 돼. 네. 저작권은 무조건 피해야 돼. 네, 그 밑에 있는 것들 안 걸려요. 어우, 좋네요. 자, 드디어 외쳐봅니다. 3주 만에 이제 조율을 하다가 드디어 예 만나 뵙게 되네요. 자, 이름이 뭐라고? 윤진서? 윤민경? 네. 자, 우리 모델 윤민경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너무 이쁘시다. 예. 키도 크시고, 예. 자리에, 예, 앉아주시고요. 예. 가까이 좀 와주시겠습니까? 예. 자. 와, 진짜 이쁘시다. 와. 와, 신기해. 아, 그렇게 초면에 몸뚱아리 보시고.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혼혈이세요? 아니요. 와, 진짜. 한국인.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혼혈 느낌 좀 나신다고. 안 처음 듣는다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혼혈. 아, 저요? 저는 어디 쪽이? 약간 예예. 예. 어느 나라를 가도 현지화 시키는 그런. 와, 민경이가 아, 그래요? 너무 이쁘다. 아, 와, 진짜 너무 이쁘시다, 진짜 여러분들. 예. 와, 너무 신기하다. 자, 우리 요 모델 저요? 베트남? 뭐 나한테 한 얘기야, 여러분들? 엘프야, 저기 커피 하나, 네. 커피 한 잔 드리고.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다고요. 여기 아, 보는 거예요? 네네. 아, 그 보실 때, 아, 이거 요거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용으로 이렇게 해둘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보시면. 아세요? 야, 블랙 좀 해라.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 3주 전에 연락 주셨었죠? 그런 네.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일 이뻐요. 네네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안 밝히시나요? 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 나이 35이요. 아, 진짜요? 와.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랑 두 살 차이인데. 와. 35이시라고. 네. 예. 어,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옆에 왜 뭐 어딨어? 초점이 나가. 초점이. 네. 어. 좀 뒤로 가면 내가 좀 뒤로 가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 사시나요? 어. 네, 지금 근데 김포에서 골프 연습하다가. 골프 치세요? 좋아해요. 아, 골프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아니 프리랜서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어요. 네. 키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70. 75예요? 와, 진짜 키 크시다. 진짜로.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락 주시게 된 거예요? 무슨 뭐 방송 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 나 저기 한번 나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어,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떠가지고 보게 어, 평소 어떤 영상 보시길래 제가 알고리즘으로 떴죠? 아 그래요? 제일 처음에 본 게 그거예요. 네네. 성지합창단의 아 성지합창단 예전에 그 임재현 노래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노래를 한참 듣고 있어가지고 아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코순이 게스트 많이 하시길래 보긴 해서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아주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겠네요 아나운서 같기도 하시고 뭔가 모델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좀 약간 화려한 그런 느낌인데 참하세요. 화려하신 것도 화려하신 건데 뭔가 단아한 느낌이 좀 이렇게 드네요. 이야. 아 이거 저기 오늘 골프 치셔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체력. 아 괜찮아요. 체력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전형적인 알파 피메일 목소리네. 그래요. 알파 피메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예. 민경계님 주량이 어찌 되세요? 어 주량 테스트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병 반 정도? 근데 좀 약간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아 우리 윤민경님 윤씨예요. 저도 윤씨인데. 같은 윤씨. 네네네. 아 파평. 진짜로. 네 저도 파평 윤씨인데. 그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 지금 노원구 살고. 아 있어요. 노원구 살고 계시고. 어 아니 근데 프리랜서 모델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시는 일이? 모델 좀 더 알고 싶어요. 일을 좀 오래 하다가 네. 지금도 간간이는 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제가 최근에 취업을 성공을 해서 다음 주에 첫 출근합니다. 회사원이 됐어요, 갑자기. 아, 진짜요? 취업을 하셨어요? 네. 아, 원래 이제 모델 일 하시다가 네. 어, 회사원 중간에는 옷장사 쭉 하고. 아. 그 쇼핑몰도 아. 쇼핑몰 가게 동대문 동네 막 이렇게 어 되게 여러 가지 하셨네요. 아 맞아 김민서님 닮았어.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아, 하다가 그 얘기 아 누구였더라 하다가 예 그랬었는데 김규리님 네. 예 아 진짜로 와 BJ 하려고 나온 게 아니네. BJ 하려고 여길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예 BJ를 하려고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이제 민경님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주셨을 때. 아 뭔가 좀 이제 본인 알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애초에 좀 약간 하시는 일 자체가 그런 쪽이라서 근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방송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나와서 한번 게스트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은 좀 이제 아 뭔가 좀 홍보할 게 있으신가? 그래서 어쨌건 뭐 목적이라는 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또 회사원으로 이제 또 출근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이 방송으로 크게 뭐 얻어갈 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일단 뭐 성지합창단 보시다가 이렇게 또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메일로 특이하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메일로 예 아프리카 안 하시고 아 맞아요 저 인스타그램 안 해요 아 맞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해야 된 인스타그램을 내가 안 해가지고 SNS를 안 하거든요 팬카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만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좀 어렵지 않나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입 절차가 어렵지 않나요 그거? 괜찮아요? 아 인스타그램 진짜 하는 게 좋으려나 여러분들?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요즘 인스타그램 필수예요 여러분들? 나 진짜 해야겠다 많이 아
아니, 아 진짜 인스타그램 하면은 앞으로 게스트 방송하기도 좀 뭔가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렇네요. 예. 아 근데 진짜 저는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동안이세요. 진짜? 너무 막 너무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그죠? 안 전혀. 아, 항상 이쁘단 얘기는. 제가 항상 노안 소리만 듣다가 이제 좀 찾았나 봐요. 아 원래는 아 이 얼굴로 쭉 가셨구나. 좀 성숙했던 것 같아. 이미지가. 아 진짜요? 와 대박이다. 예. 아, 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존나 이쁘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아 존나 이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야. 와. 어 진짜 존나 이쁘시네. 예. 아 이제 얼굴만 계속 보게 되네요. 아 진짜로. 저도 이제 게스트 방송 하면 이제 코순이 게스트 방송이라가지고 이제 일반인 분들 예 이제 좀 섭외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외모가 월등하시네요 진짜. 예 지금까지 게스트 중에 원탑이라고. 어 그래요. 신세경님 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셨어요? 아 요즘 유튜브를 다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제가 몰래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몰래 하고 있어요? 왜 몰래 하고 있어요? 드러내야죠. 뭐 어떤 유튜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 갑자기 유튜브라고 얘기 나오니까. 브이로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먹방. 홍보하세요. 먹방이요? 네. 오 특이하게 먹방을 하신다고? 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 그 저 랄프야. 네. 그 윤민경 하면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아... 네 윤민경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 달? 두 달밖에 안 되셨구나. 세 달 됐겠다 지금. 아 진짜요? 네. 채널명이 뭐예요? 꽃뿐이 먹방이요. 꽃뿐이요? 네. 꽃뿐이? 장명 실력은 별로 없는 걸로. 꽃뿐이 예. 그 찾아 그 채널 좀 URL 좀 주세요. 쇼츠 많이 올리시네. 그래요. 쇼츠가 대세니까 원래 홍보할 땐 쇼츠로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규모가 좀 갖춰져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상 활동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쇼폼이 워낙 대세라서 구독 2번 눌러드렸습니다. 우와 감사해요. 구독도 아니 구독 두 번은 구독 취소란 얘기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좀 짓궂으신 분들 아. 많아요. 예. 아. 그래도 근데 쇼츠가 많네. 혼자 찍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예 예. 그냥 잠깐만요. 네. 이 화면이. 전체야. 나 이거 너무 갑자기 부끄러운데. 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썸네일을 지정을 할 수가 없던데요? 지정할 수 있지 않니, 랄프야? 가능합니다.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혼자 하시는구나. 네. 그럼 이런 것도 잘라서 본인이 올리시는 거예요? 네 배워가면서 이제 막 아 가장 조회수 많은 게 저기요 길 가다 머리 꼬꼬리 저기요 아우 누진스 하이콜 안 쳐요 저기요 아 포토그래프 사드리라니까요 아니 왜 때려 아니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아 더워 미치겠다 예 누나 뭐해 아 예 쇼츠 말고 동영상은 조회수 꽤 되는데요 아 좋다 근데 그게 본 영상이 지금 저거 탄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렇죠 그래 첫 영상인데 왜 우리 방송 보는지 알았다 아니 일주일에 만 회씩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네. 동영상 그리고 구독자 1,000명 10만 명 이렇게 좀 몰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더니 원래 100명도 안 됐었거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갑자마자 따가운데. 망가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유리 씨 닮았어요. 별로 망가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네. 콧물 나고. 예.
뭐 원칩 챌린지 뭐 이거 하셨나 봐요. 저게 얼마나 매워요? 매운 거 제가 잘 드세요? 저거를 선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배송이 배송이 아직 안 됐어요. 6월 2일 날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아예 안 먹어 봤는데. 다음에 꼭 제가 주소도 이제 알았으니. 아,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잘 먹는 남자 좋아해요. 예? 아니 매운 거 잘 먹냐고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전 잘 먹질 못해요. 저거 먹고 진짜 아. 응급실 갈 뻔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장난 아니었나 보다. 저걸 찍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네. 집에 가면서 갑자기 막 장이 꼬이더니 네. 뭐 일어서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아니 진짜 망가지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하시네 진짜로. 근데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습을 하고 있지. 아 그래요. 전 안 망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되게 이쁘셔서. 아, 그러면은 예. 뭐를 해야 되지? 저 근데 심심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막 인스 찍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감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뭔가 룩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모델인데. 그딱 말씀드릴게요. 저런 영상들은요 뭔가 좀 어떤 특정 구간 같은 데에서 좀 아줌마 같아요. 아 진짜 나이가 나오는 거나 거기서. 아니 아. 아니 충분히 이쁘게 나오실 수 있고 굉장히 동안이신데 뭔가 머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너무 좀 그 털털한 걸 넘어서면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털털한 거를 넘어선 듯한 그런 느낌이야. 진짜? 예. 그래가지고 되게 이쁜 사람이 너무 주접떨면은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좀 오바하네? 약간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순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뭔가 좀 우아한 그런 느낌으로 가셨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원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ENFP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는 뭔가 이런 쪽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내적 친밀감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느낌이. 근데 아 글쎄요. 예 조금 글쎄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델이시니까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골프 쪽 영상도 지금 유튜브 많잖아요. 골프 유튜브 하는 친구 거 출연은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골프 유튜브 골프를 잘은 네. 못 쳐요. 아 잘은 못 하시고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꽤 됐어요. 아 꽤 되셨어요? 아 진짜요? 근데 잘 못 치는 거예요? 네. 아 좋아하는 거구나. 네 소질이 없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그 뉴진스 하이보이 안 들어요 하면 그때 약간 좀 너무 감이 떨어지는? 저희 쪽 이제 인방에서는 표현을 그거 이제 감다디라거든요. 감다 뒤졌다. 그래서 약간 감다디라 그러는데 아 근데 괜찮네요. 첫 영상부터 저렇게까지 알고리즘 쏴준다라는 거는 예 아 좋네. 아 그럼 이제 첫 출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 30일. 30일 날? 8시 반 출근. 아 8시 반 출근. 예. 그 면접이 그래도 한 방에 되셨네요? 아니요 한 3차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대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인데 네. 네. 어떤 업무죠? 그 제약회사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데 거기서 이제 방송, 제품 방송 쇼호스트? 쇼호스트직도 하고 마케팅 쪽이에요. 아 자기 그걸 살려가지고 그냥 좀 뭔가 회사원 하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델이셔가지고 근데 이쪽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예전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요거 이제 좀 접어두고 아예 그냥 정말 사무직 쪽으로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좀 그런 걸 좀 잘 살려가지고 곁다리식으로 약간 가는 그런 느낌이네. 약간 근데 반사무직이기도 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명도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쇼호스트 느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진짜로. 어떤 새끼가 약팔이래?
이 미친놈이네 이거. 야 저런 채팅은 좀 이제 좀 제재를 합시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게스트분 오시기 전에도 나 혼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그런 채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로 예, 인터넷 방송하다 보니까 좀 워낙에 예, 많은 좀 저기 있다 보니까 방송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저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 결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딱 보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터넷 방송 쪽에서 저 이제 욕도 많이 하고 좀 이제 좀 거칠게 방송할 때도 많아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결이 안 맞잖아, 그지? 근데 제 방송 본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궁금한 건 좀 있습니다. 저 그냥 풀 영상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서 라디오 듣듯이. 어 진짜요? 네. 그냥 그렇게 듣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노래가 진짜 제가 너무 이비가. 아 오늘 이제 막. 아 오 그것도 아시네요 진짜로. 차에서 혼자 운전할 때 듣기 너무 좋아요. 야 진짜 다시 얘기하니까 신기하다. 그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준비? 네. 그 랄피야 여기서 어떻게 그냥 이거 전체 화면 잡으면 되는 거야? 어 방제도 오죽하면은 너무 이쁘셔갖고 코순이 초대석 프리랜서 모델 돈 주고 섭외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해놨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뭐야? 이거 5번까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1번은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오, 야 이런 것까지 야 PPT 야무지게 준비했네. 오지성가 약한데. 다시 갑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클릭만 하면 돼. 그리고 넘겨서. 이제 저 이렇게 쓰게 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저 코트 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원래 이런 거 준비 안 하거든요. 그냥 예. 일반인 저 게스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먹방하고 술 먹방 뭐 분위기 좀 술 먹방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갔는데. 워낙에나 좀 이렇게 진짜 이쁘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의심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그래서 자 코순이 그 코트 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금을 하나 아시죠? 자 이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거 3개월 전에. 아, 3개월 전이에요? 살짝 어플 씌우긴 했어요. 예. 젊음투. 젊음투로 입혔죠. 와. 자, 보시죠, 여러분들. 네. 자, 1번 문제. 다음은 코트가 발매한 곡 중 하나이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노래 제목을 고르시오. 예. 자, 이비가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 She's mine, 꼭 기억해 줄래. 뭐죠, 랄프씨? 뭐죠? 아, 노래. 아, 이게 노래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좀 알려줘야지. 방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노래 있잖아요, 여기. 왜 이걸 또 스포를 해야 될 건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니 좀 알려줘야지. 이거 뒤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애초에 오늘이 지나면이랑 이비가를 좀 말씀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자 이번 문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나 무서워. 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맞는 그런 이제 그 채팅이라서 맞는 돌이라서 근데 이제 게스트분이 좀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른쪽 위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로. 네. 좋아요. 이렇게 네. 하고 조금 작게 하죠. 이렇게 네네. 좋아요. 자 코트는 해당 장면으로 2015년에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코트가 뭐라고 외쳤는지 고르시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게임 장면이고요. 자 말해주세요. 1번 알라를 위하여, 2번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게 뭐냐면은 해당 장면으로 이 장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방송 13년 했는데 코드 내지 아닌가요? 네, 2010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15년도에 이제 영구 정지됐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로 가서 방송하다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외쳐가지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지 예 제가 좀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방송 13년 하다 보니까 예 알라우 아크바르 그리고 4번 앙 기모띠 5번 알리알리 알라숑 알라리알라 네, 자, 아이고. 누군 답이 나온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누르면 답이야. 5번까지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이건 오디오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5번 타고.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랄프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 예, 자, 진짜 미안합니다. 이제 클릭을. 자, 5번하고 멈추세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3번 문제. 아 진짜 짜증네. 코트의 대표 컨텐츠. 예, 제가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약발방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미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인물의 이름을 고르시오. 자, 갈게요. 이거는 주관식이 될 수가 없어요. 데이터적으로도 이제 모두가 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제가 이때 한참 살이 올랐을 때네. 와. 예. 최근에 살 빠지셨어요? 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지금 110kg가 됐는데 아무튼 자, 1번 논리야 놀자. 2번 논산을려서. 3번 무논리왕 존기. 4번 논리왕 잔기. 5번 논리왕 전기. 예, 누굴까요? 이 인물은. 예? 어? 아니 잠깐만 모르세요? 약발방? 약발방도 아예 모르네. 잠깐만 여러분도 어떻게 아니, 약발방은 모르지? 아는데 예. 제가 보는 것만 제 유튜브로 봐가지고. 아 그래요? 유튜브로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데 약발방 영상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 약간 조금 느낌이 납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윤민경님. 네. 주변에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본인이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이 친구 지금 엄청 잘 되고 유튜브에서도 진짜 완전 일약 대스타거든요. 솔직히 얼마 예. 주고 섭외하셨나요? 아니지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섭외했으면은 진짜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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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야 이거 내 방송 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이 인물을.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봐서. 보는 것만 봐서 어떤 영상 봤다 그랬죠? 성지합창단. 전기 고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님. 누구냐면 이제 예, 5번 논리왕 전기예요. 예, 논리왕 전기. 전기가 누군지는 알아요? 역행 데미트리 위전 포순이 나가라. 전기가 누군지는 알아요? 자기야, 내가 그 방송은 아니라고 했잖아. 참 말 안. 자, 누군지 모릅니까? 아, 모를 수 있죠. 네. 예, 아 전기가 누군지 아예 그냥. 느낌이 그냥 그거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쉴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MBTI 뭐죠? ENFP 본인이 관심 가는 것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혹시 등에서 식은땀 나시나요? 그죠?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그런 느낌?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 약간 인터넷 문화 약간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원래 근데 유튜브를 봐도 제가 아프리카는 안 봐서 잘 모르거든요. 아 아프리카 잘 안 보고 유튜브로만 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인 게 여러분들 제 방송 보면서 유튜브 보다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아프리카까지 넘어오셔서 팬 가입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은근히 계세요. 이건 알고 있죠. 방송 여러분 자주 보다 보면은 100개 막 500개 300개로 막 팬 가입하면서 아 코트 형 잘 보고 있어요 저 유튜브에서 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실시간으로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신 거지. 예
오히려 좋아.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기 몰랐던 게 되게 조금 특이하네. 네. 혹시 침착맨님은 아세요?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직접 보시진 않으시고. 주호민님은요? 누군지 알죠? 아, 누군지는 아는 느낌으로. 이야, 대박이다. 죄송해요, 몰라. 아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 네, 모를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코트의 본명은 윤태훈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개명을 했거든요. 개명 전 코트의 이름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예. 1번 윤대웅, 2번 윤대웅, 3번 윤성열, 4번 윤다람, 5번 윤태평. 찍어라도 보세요. 1번 윤대웅이요. 예, 윤다람이었어요. 자, 초등학교 때 이름 이제 그 제 윤다람. 다람지? 네. 예, 윤다람인데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갖고 이름을 개명했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건 모를 수밖에 없어. 전개를 모르는데 이거는 너무 딥하지. 자,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코트는 놀랍게도 JYP 1기 오디션 참가자 출신입니다. 당시 코트가 지원하면서 사용했던 닉네임을 고르시오.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진짜 낮춘 거거든요. 아, 진짜? 예. 뭘까요? 2번? 아니 잠깐만, 5번? 랄프야. 이거는 자료 영상을, 자료를 가지고 오자. 예, 자료를 가지고 4번? 오자. 윤군이죠. 예, 윤군이었는데. 자, 이거는 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윤두준 씨 때. 어? 있잖아요. 이거 아시네요? 알긴 아는데. 가져왔어요. 아, 그리고 이건 안 해. 윤두준 그 얘기 나오는 게 이거는 좀 알고 있네요. 자료 드렸습니다. 그래요. 요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상가동 23번 윤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사기다. 죽어버릴 것 같다 이거 보니까.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그 저 동기가, 예, 그 저 동기가. 아, 이건 아는데. 이거 알아요? 네. 형님 답이 성지고 나온. 아, 합창단. 아, 왜 성지 합창단인지에 대해서 요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것만 물어보자.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랄까. 아, 너무 어렵다 이거. PPT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넘어가고, 예. 요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셨고, 된다. 예, 알고 계셨고, 이게 저예요, 예. 탈모까지 비슷해요. 코트가 보유한 질병? 질병이 아닌 거? 뭔데? 아, 마늘.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 이거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랄프야? 아니 뭐. 이상한 걸 만들었네. 재미로 넣은 거야. 그냥 겉보기로 보고 때려 맞춰.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발기부전 좀 아니잖아. 이거 좀 뭐 방송 하나 준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맞추시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좀 제가 풀고 싶거든요. 이거는 조금 궁금하네요. 자.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난이도 이 정도예요. 아, 이거 알고 이건 알고 계시네요. 왜 내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이거는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안 해. 코순이 맞네. 그렇지. 다행이네. 코순이 맞네. 아, 잘 봤습니다. 아니, 이런 거 하지 말아, 알파. 무슨 뭐 모공각화 좀 더 발기부전인가 진짜 이거는. 예, 이상한 저기라네. 예. 틱톡에 많이 있었나 보다. 그게 틱톡도 하세요? 틱톡 옛날에 재미로 옛날에 재미로 몇 개 올렸었던 거 말고는 없으시고. 네. 그래요. 먹방을 좋아하시나 봐요. 먹는 걸 좋아해요. 배고파요 지금도. 아, 진짜요? 먹는 걸 좋아하세요? 네. 랄프야, 좀 그러면 우리 좀 먹을 거 좀 시킵시다. 네. 아니, 예. 뭐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닌데. 아니, 많이 먹어요. 근데 여자 치고도. 네, 막 그렇게
먹방 하시는 분들처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뭘 좋아해요? 육회. 육회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저. 고기도 좋아하고. 초점이 나가니까 뒤로 가지 마시고요. 네. 예. 근데 진짜 좋게 잘 나온다. 예. 피부가 되게 좋으시다. 저요? 네. 여기서 볼 때 좋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는 저는 지금 좋죠. 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더 좀 뽀샤시하게 나오긴 하는 거. 네. 이게 또 조명 이렇게 해놔가지고 세팅을. 저 카메라 비싸요? 이거요? 네. 이거 150? 렌즈 값까지 해가지고 막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먹방 하실 때. 네, 당근에서 산 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핸드폰으로는 잘 안 찍죠, 아무래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회사 거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방송 관련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죠? 아니요, 그냥 정말 제약회사예요. 제약, 그럼 자기네 회사 제품을 파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건강 보조 뭐 기능식품. 네, 뭐 이런 거? 건강 기능식품. 그럼 그걸 이제 홍보를 할 때 홍보 모델로 나가시는 거네요? 회사 소속으로. 신세경 닮았다. 너무 이쁘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육회로 시키면 될까요? 그래. 좀 야무지게 좀 시켜봐. 예. 모델은, 제품 모델은 연예인분들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공구하시는 분들 중간다리 역할 이제 스케줄 짜주고 모집도 하고 컨택도 하고 미팅도 하고 대외적으로 하면서 이제 홈쇼핑 방송 같은 게 잡히면 방송도 좀 나가고 그런 느낌으로. 네. 아, 그래요? 어떻게 좀 담보? 약간 설레는 게 큰가요? 아니면은? 아, 되게 성과주의적인 일이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네. 그만큼 효율이 나오면은 나에게 그만큼 떨어지는 게 많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거 그래요. 집은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네. 저 혼자 살다가 아직도 근데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죠? 근데 뭔가 지금 아니면 같이 살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산 지 3개월 됐어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이렇게 네네네. 자취하시다가 그래요. 아니 나는 당연히 자가로 된 좀 뭔가 그러니까 되게 성공했을 것 같아. 모델 일도 열심히 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꾸준하게 뭔가 자기 일을 해온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얼굴에 좀 성실함이 있네요. 예,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의 살았잖아요. 3개월 뻥치지 마라. 뭐예요? 3개월 뻥 아닌데? 자의 살았다는 건 맞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왔나 봐요? 그런가 봐. 우와, 신기하다. 아니,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 사람 강퇴당했는데. 왜 강퇴했어요? 그래요? 예. 오, 신기해. 아니, 뭘 전남친 드립이야,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잠깐만. 근데 나는 그래 생각을 해. 아니, 전남친이 있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나이고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전남친은 당연히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여친도 있으시고. 그렇죠. 전남친 없으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갑자기. 예. 아, 그리고 동거 경험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예? 네?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 전체 광역 도발하신 거예요. 아, 아니야. 없을 수도 있겠다. 그게 뭐죠? 와, 되게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네.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 방송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안 하세요? 네. 저희 전혀 안 하시고 팔로우 인스타 탐방이나 한번 해보자. 나 인스타 저기 좀 줘봐봐, 랄프야.
아, 저는 매니저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가 인스타가 없어요.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인스타 조만간 만들게요. 예,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진짜 이게 인스타들의 전유물. 용군. 예. 바로 DM 테러 해줄게. 분명히 인이 좀 많아가지고. 인스타 만들 때 여권이랑 가족 증명서. 아, 민민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인스타 만들 때 여권이랑 가족 증명서 해야 된다고? 아, 절차가 진짜 까다롭네. 네. 윤밍밍? 응. 윤밍밍 검색하래라 알피야. 네. 윤민경이니까. 그럼 모델 활동 이름도 밍밍이로 하신 거예요? 민경 씨로 하신 거예요? 윤민경으로? 그냥 밍밍 별명이에요. 별명이 밍밍이. 중국 갔을 때 인민징 이러니까 민징이 어려워서 그런지 밍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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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국도 갔다 오셨어요? 네. 중국 왜 갔어요? 중국 그때 이제 제가 옷 장사 할 때 중국에 입점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중국까지 진출하실 정도였으면은 쇼핑몰 규모가 대단했나 봐요. 아니요. 그냥 그때 좋은 기회로. 아, 좋은 기회로. 아, 이제 민경 씨 그러면은 지금 취미는 골프.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프리랜서 모델이라는 건 이제 일이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좀 하고 근데 어떤 뭐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고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야 이제 그쪽에 일이 주면 일을 이제 주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주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아,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럼 사실상 모델 일은 이제 거의 뭐 그냥 안 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 누나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결혼은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예? 제가 원래 이게 비혼주의였는데 점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야, 인스타 보기 전에 이런 얘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왜요? 비혼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갑자기 예. 맥주 땡긴다. 예.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단 비혼주의라는 게 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비혼주의로 사시다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신 게 된 그 계기도 궁금하고 왜냐면은 나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제 방송에 이제 게스트 방송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 비슷하잖아. 궁금해. 그쵸. 아니 20대 때는 쭉 그냥 결혼 왜 필요해? 혼자 살면 되지? 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경솔했던 거지.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약간 좀 근데 계기가 됐던 거는 전 남친들 네. 중에서 네. 이런 스타일이면은 결혼하면은 되게 재밌게 살 수 있겠다. 뭔가 딱 사소한 포인트에서 그걸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점점 그런 게 이상형으로 좁혀지다가 보니까 나이도 이제 되고 친구들도 한 명씩 떠나다 보니까 아, 결혼해야겠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 근데 뭔가 무언가에 쫓기듯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 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만나보면 없던 결혼 생각도 날 수밖에 없긴 할 듯. 자,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는 아직도 비혼주의고 저는 반대예요. 민경님이랑 원래는 결혼은 언젠간 해야지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 초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저는 이제 비혼주의로 확실하게 들어섰다라는 느낌. 뭔가 제가 제 이제 방송 안 할 때 취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취미도 즐기고 뭔가 제가 이제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밖에 나가고 활동하고 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혼주의라기보다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오히려 뭔가 좀 저는 미래가 찬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있고 뭔가 예, 굳이 그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연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생각이 좀 반대로 바뀌었는데 민경님은 완전 반대네요. 진짜. 민경님 그러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형? 네.
아까 같이 뭐 매운 거 잘 먹는 남자 그런 짜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건 말고 바른 사람.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게 아 뭔가 바른 사람은 뭔가 좀 정의가 될 것 같다. 어 불법 일 안 하고 그리고 어 또 뭐랄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생각이 올곧은 사람.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고 맞아. 어 뭔가 나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어, 있는 맞아.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올곧은 사람.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좋은 그 딱 정확해요. 그런 사람. 직업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은 이제 재력도 중요할 거 아닌가요?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은 사실 잘 그건 잘 못 느꼈던 것 같아. 아 재력 같은 경우는 성품 바른 코디형 버서스 불량한 강동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경님. 민경님은 그러면은 재산이 좀 있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35이면은 사실 사회생활 한 지도 이제 꽤나 됐을 것이고 뭐 지금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또 이렇게 또 이제 결혼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죠? 어 좀 재산을 좀 축적하신 게 있나요? 조금 모아는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억 업다운으로 한번 가볼까요? 1억 업다운. 업? 업? 이야 준비된 여자네. 여러분 준비됐다. 근데 아, 예, 예. 제 나이에 어느 정도를 모아놔야 딱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모르겠어. 글쎄요. 남자도 사실 35에 뭐 자가로 뭐 여러 가지 재산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정말 순수 재산으로 딱 봤을 때 뭐 팔고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통계치 같은 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민경님 같은 경우는 여자 쪽 자료는 아예 못 봤었어요. 근데 민경님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지고 계신 거니까 예 대단하네요. 자차도 있으시고 네. 예. 근데 친구들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네.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저것. 결혼하려면은 깜짝 놀랐어. 그 규모가 요즘 아무리 스몰 웨딩이다 뭐다 하더라도 되게 빡세요. 나는 식장에 꽃장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처음. 네 맞아요. 꽃 뭐 이거 저거 옵션 추가하고 뭐 그런 거 하는 데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그냥 순식간에 깨지죠. 근데 민경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또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하시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하면은 그때 나중에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다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네. 뿌리신 게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어. 지박엔 타시네. 형님으로 부를게요. 지박엔 타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와 미쳤다. 아, 인스타에서 사진을 보셨나 보다. 지박엔 타는 여자네. 이야. 어 깜짝이. 아 저 지박엔 언제 뽑으셨어요? 저 4년 전에. 4년 전에? 미쳤다. 와. 금수저 아니에요. 개쩐다. 누나. 야. 누나.